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해리포터 마법사의 돌 영어 원서 핵심 설명 독해 42번째 시간입니다. 영어 정보의 비법은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 문장 반드시 소리 내서 따라 읽으셔야 됩니다. 소리를 반드시 내야 돼요. 외국어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무조건 소리를 내야 됩니다. 같이 읽을 수 있어요. 해보세요. 같이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He also thought he had been called a muggle, whatever that was. 한 번 더. He also thought he had been called a muggle, whatever that was. He also, 그는 또한 thought, 생각했습니다. think의 과거형이죠. think, 생각하다의 과거형, thought이에요. He had been called, had been called입니다. had been, be동사, pp예요. 이게 앞에 설명한 거에도 나왔었죠. 과거 완료와 수동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석은 그냥 불리었다, 불리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문법용어는 이제 과거 완료와 수동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설명은 문법 집중 설명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밑에 보시면 그 해리포터 모음 영상 링크가 있는데 링크에 들어가시면 문법 집중 설명 영상을 찾을 수 있고요. 제 채널을 좀 구독해 주시고요. 영상의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댓글도 좀 남겨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옆에 가입하기가 있는데 가입을 좀 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영상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He had been called. 그는 불리었습니다. A muggle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이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단어죠. muggle. 이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마법사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을 이제 muggle이라고 부릅니다. 미스터 더즐리죠. 히는 그죠. 그는 또한 더즐리 씨는 생각했습니다. He had been called a muggle. 그가 머글이라고 불리었다고 불린 것을 또한 생각했습니다. Whatever that was. 그것이 무엇이었던 건 간에입니다. What 조동사랑 비슷하죠. 그죠. What 조동사랑 비슷한데 Whatever 조동사죠. 이것도 문법 집중 설명 영상에서 좀 문법적인 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해석은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whatever that was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는 또한 머글이라고 불렸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야? 근데 머글이라고 불렸다는 걸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문장이 긴데요. 해석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법적인 걸 또 이렇게 건들면 복잡해지겠지만 그냥 해석 위주로 영상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법을 좀 자세히 보고 싶다 하면 문법 집중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He부터 was까지 소리내 읽으면서 반드시 소리내 읽으면서 뜻을 생각합니다. 시작. He also thought he had been called a muggle, whatever that was. He also thought he had been called a muggle, whatever that was. 그 다음 밑에 줄 짧은 거 있죠? 같이 소리내 읽습니다. 시작. He was rattled. Rattled이 뭐죠? Rattle. 달그락거리는 소리. 달가닥거리는 소리. 달가닥거리다. 당황하게 하다. Rattle. He was rattled 하면 be동사. 이제 과거 분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문법 집중 설명 영상에서 좀 수동태인데 수동태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고요. be동사는 이제 is였겠죠. is의 과거 was고 rattled는 이제 당황한이라는 형용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수동태가 된 거고요. 그는 당황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달가락거렸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속에서 이게 덜거덕덜거덕 했다. 당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He was rattled. 세 번 시작. He was rattled. He was rattled. He was rattled. 영어 정복의 비법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Thank you for watching.